우리 지역의 역사와 기억돼야 할 문화유산, 또 점차 사라져가는 골목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 골목 속으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의 뇌가 만나 흘러간다고 해 삼천이라 불리던 삼천동을 찾았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삼천동은 조선시대 전주성 바깥 남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전주군 우림면 일대에 속했는데 일제강점기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명칭 변화됐을 당시 인근 난전면과 통합이 되면서 우전면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에도 그 흔적이 남아 우림과 우전이라는 명칭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삼천동은 동으로는 평화동, 남과 서로는 완주군, 북으로는 효자동과 경계를 이룹니다. 삼천동의 주요 지명으로는 거마평과 거마방죽, 상거마, 하거마, 세네마을, 용흥, 태평리 등이 있습니다. 거마라는 명칭은 칼날 등을 이야기하는 검와에서 파생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마산의 지형이 칼을 이어놓은 형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합니다. 또 다른 설은 효문여중 인근 마을에서 그 많은 장원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양반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누구든 근처를 지날 때 말에서 내려야 한다 하여 하거마라 불렸답니다. 여지도서를 통해 삼천의 유래를 살피면 유점치, 지금의 임실 경각산 솔제에서 발원한 물이 고덕산과 모악산 물줄기와 합해져 삼천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 농촌 공간이던 삼천동은 1980년대부터 전주시 확장과 함께 대규모 신도심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80년도 후반에 아마 이거 개발됐을 거예요. 80년도 후반 정도. 처음에는 이제 이쪽 그 개나리 아파트 들어서 보면 이 아파트 저층 아파트 있잖아요. 5층짜리 걸어 올라가는 거. 세경 아파트. 이게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여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효문 초등학교 들어오고, 여기 88년도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행정상 편의로 모두 3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동외곽과 삼천 상류, 모악산 인근 지역은 여전히 논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이 있고 뭐 파시고 막 그냥 방죽이 그런 데다 그런 것도 없애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주차네. 옛날은 눈바닥이고 저쪽은 방죽이었지. 그래가지고 폐기물을 갖다가 이거 부어갖고 공원을 만드는 거. 원래 시장이 여기가 형성이 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촌이었지 뭐. 옛날이야 뭐다 촌이고 그랬는데 뭐. 최근 효천지구 개발이 이루어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섰습니다. 개발 전 이곳에는 야트막한 산이 삼천을 따라 줄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이 대량으로 발굴돼 학계에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천을 대표하는 전승놀이는 기접놀이가 있습니다. 기접놀이는 용기놀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효천지구 일대 넓게 자리 잡고 있던 함대와 용산, 정동과 비아마을 등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됐습니다. 협동을 중요시하던 옛날 각 마을 사람들이 백중날 모여 마을 대표기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수관까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 전수회관을 통해서 전주 기접놀이의 항구적 전승을 꾀하고 나아가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형성에 기여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삼천동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솔이 있습니다. 안동 장씨 묘역을 표시하기 위해 심어졌다고 전해지는데 그 생물학적 가치와 문화적 자료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한 차례 누군가 독극물을 주입해 고사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삼천동의 명물은 막걸리 골목입니다. 막걸리 한 주전자에 상다리 휘어질 듯 차려지는 안주들로 전주를 넘어 전국,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거마공원과 맹꽁이도 삼천동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 방죽이 있던 곳인데 도시개발로 사라진 줄 알았던 맹꽁이들이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현재도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은 남으로 모악산을 접합니다. 중인동이라 불리는 법정동이 모악산 자락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모악산세는 북으로 치달아 지금의 해성고등학교 뒷산이 계룡산에, 다시 북서로 내달려 전주대학교 인근 천잠산으로 이어집니다. 영험하고 신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모악산은 과거 수십 개의 신흥 종교를 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삼천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980년대 도시 개발이 시작된 곳입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혼재해 있는데 최근에는 재개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삼천동. 앞으로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공존이 이 삼천과 함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